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아니 뭐 2주 만에 본다고 이렇게 다 또 어색해셔갖고 왜 그러세요? 예.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기본 강의를 했고 5주 동안 이제 선행 테마를 하겠습니다. 선행 테마를 할 건데, 자, 선행 테마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기본 강의 때 조금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 저희 그 손해사정사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17년도까지는 대부분 다 붙으셨어요. 다 붙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떨어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부를 많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떨어지는데 워낙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다 못 붙는 거예요. 다 못 붙어요. 그래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엔 학생분들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그런지 학생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쉬운 방법은 없지만 빠른 방법은 있다. 합격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은 없지만 빠른 방법은 있다. 그럼 어떻게 빠르냐? 돈을 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여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비싸지만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3, 4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하면서 축적해 놓은 경험과, 그 다음에 학원을 제가 한 7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정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그건 뭐 제가 못 도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지만, 돈이 좀 들지만 좀 학원도 나오시고 제가 경험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라.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어색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화면 보세요. 자,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크게 이제 우리 시험을 묻는 유형 있죠. 유형이 이제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걸 묻는 시험도 있죠. 뭐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걸 묻는 시험이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당연히 보험금 계산이 매년 나오는 거죠. 100%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답안지에 무엇을 써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 먼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뭘 써야 되냐면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만.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을 물으려면은 문제 지문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왜? 조사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한 문장이 있어요. A 소유 차를 B가 운전 중 무단횡단인 C를 충격하였다. 이 간단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 안에는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메인이라서 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일찍 오세요. 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게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심오한 게 있냐? A 소유차를 B가 운전 중. 자, 이거 유상운송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직 모르지만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A차를 B가 운전 중 C를 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사고 접수해요. 나 있잖아요. A차를 빌렸는데 일주일간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차를 빌려갖고 이런 얘기 안 하죠. 양도양 무단운전, 아 내가 A차를 무단으로 운전해가지고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아 내가 A차를 샀는데 아직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갖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에는 이해되세요? 이렇게만 그냥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러면 A차를 B가 운전했는데 이게 친구니까 빌려줄 수도 있지만 유상운송인지 무단운전인지 양도양수인지 아니면은 특약 위반인지 가족안정 특약인데 친구가 운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를 해서 그럼 뭘 조사해요? B 같은 경우에는 운전 당사자니까 자신이나 혹시 무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C 같은 경우는 타인이니까 뭡니까? 대인배상 1이나 2가 되는지 이 담보들이 되는지 이 담보들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하겠죠. 손해사정사가. 맞죠? 또는 이 운전 자체가 혹시나 얘는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판단 요소들을 조사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조사사항이 나오면은 담보들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내지는 이런 그 면부책의 중요한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들을 조사한다. 그거를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이런 보상 책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이 질문은 이미 문제 지문에 이걸 줘요. 확정적으로. 왜? 아, 문제 지문을 줘야지 이 유상운송인지를 판단해서 면부책을 따질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예를 주진 않는다고요. 예를 주면은 쓸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아예 줍니다. 유상운송인지 무단운전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도 할 겁니다. 계속. 우리 시험에 보면 유상운송 같은 경우는 뭐 A차를 B가 일주일간 빌렸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빌렸다라든가 아니면 렌트카 요금을 주고 빌렸다든가 아니면 뭐 종업원 C가 뭐 사장차를 사용자차를 무단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서 친구랑 놀다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걸 확정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왜? 얘를 물어보려면 얘를 확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얘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줘버리면은 쓸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주어지고 답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지문에서 이거를 줍니다. 확정적으로 줘요. 이 준 걸 가지고 판단 기준에 대입해서 면책이냐 부책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책임 발생 요건,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임을 드렸죠. 오늘 4시간 동안에는 기본서를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로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 50가지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언제 또 써먹냐? 이때도 써먹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대해서 써먹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 문제 답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가. 그 목차 중에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나 약관상 보상 책임이나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우리 목차에서 써야 되는 부분의 판단 기준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4시간 동안에 오늘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잘 듣고 나중에 잘 암기를 하셔갖고 적재적소에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판단 기준 핵심을 볼 건데 자 공부 따로 실전 따로 이러면 안 되죠. 공부한 것을 실전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전에 응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50개 정도 제가 판단 기준 중요한 거를 이제 같이 빠르게 복습을 해볼 건데 이거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본 강의 때는 그냥 알았다면 지금은 뭐냐면 언제 써먹지? 이 생각을 더 하면서 보란 얘기예요. 언제 써먹지? 알면 뭐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써먹지?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첫 번째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은 뭐 무조건 중요하죠. 사례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이 되고 처음 해야 되는 게 운행자 책임이에요. 운행자 책임. 다 복습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야 되고 자동차여야 되고 운행해야 되고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 자,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쟁점이 없죠. 그리고 이 보상 저기 책임 요건을 책임 발생 요건을 통과했을 때 이제 예외적으로 승객은 고의 자살일 때 면책을 한다. 승객이 아닌 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3자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이렇게 3면책 요건이라고 하죠. 3면책 요건을 누가 증명을 해요? 운행자가 증명하면 운행자가 증명하면은 또 책임을 면하는 거죠. 책임을 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의 요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거 보상 책임 발생 요건 그렇죠? 법률상 배상 책임 발생 요건이죠. 이거는 이런 거 요건을 만족하면은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요건을 만족하는 요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이게 다 판단 요소잖아요. 판단 요소 이런 것들이 이런 판단 요소를 이제 조사를 하고 하는 거고 시험에 판단 요소가 중요한 부분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답만 쓸 게 아니라 이 자배법 3조를 써주고 이 밑에 있는 판단 요소의 기준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쟁점이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가 쟁점이 돼.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하여는 뭔데?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쟁점이야. 예를 들면 이게 쟁점이야. 사고 났는데 A라는 사람이 운행 이익이 있나? 운행 지배를 했나? 이 자체가 쟁점이에요.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있다 없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운행 지배란 지배 가능성을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먼저 딱 앞에 써주고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는 뭐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 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뭐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답만 쓸 게 아니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먼저 위에다 한 몇 줄 딱 써주고 답을 딱 쓰면 답안지가 깔끔하면서도 좀 고급지다 이거죠. 그럴 때 써먹으라는 얘기.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예를 들면 생각 없이 아 물론 생각은 다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없이? 아니 더 나쁜 말인가? 하면서 뭐지? 그냥 무대포. 아 무대포라고 합시다. 그럼 무대포. 이걸 무대포로 외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웠어.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 딱 요렇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승객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왔으면 신나서 쓸 거예요. 쓸 건데 얘를 다 외웠는데 질문을 이렇게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내고 운행자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응용을 할 줄 알게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무대포로 외우지 말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언제 써먹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외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언제 써먹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자동차가 쟁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배법상 자동차란 뭡니까?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되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조건설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배법상